영화 악인전에 마동석 씨, 김무열 씨, 김성규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마동석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음성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오늘 박경림 씨하고 톤을 좀 같이 맞추려고 제 목 감기를 오랜만에 받아들여서 지금 목이 많이 상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악인전의 네, 마동석입니다. 네, 목 감기 톤입니다. 마동석 씨, 김무열 씨. 예, 목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악인전의 정태정 역을 맡은 김무열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K 역할을 맡은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제목부터 그리고 이 세 분의 지금 인사만으로도 이 포스가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마동석 씨가 대표로 네. 악인전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을. 네. 네, 악인전은 한 연쇄살인마에게 표적이 된 조직 보스가 가까스로 살아남으면서 그 범인을 그 연쇄살인마를 잡으려고 이 강력반 형사 공조를 해서 범인을 추적하는 네. 범죄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짧게 들었는데도 무척이나 흥미진진한데요. 연쇄살인마와 조직 보스와 강력계 형사가 지금 이 무대 위에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네, 장동수. 마동석 씨, 어떤 역할입니까? 장동수. 네, 중부지구 최대 조직의 보스고요. 지금 저 사업도 넓혀가고 조직의 크기도 넓혀가고 그런 와중에 연쇄살인마에 타겟이 된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놈을 꼭 잡아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액션을 하고 그냥 그런 주먹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무력과 머리를 같이 쓰는 사실 이번에 저 역할은 제가 조금 매력을 더 느꼈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악랄하고 오히려 진짜 악마 같은 악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의 주연이라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최대 조직의 보스인데 연쇄 살인마에게 당했습니다. 마동석 씨가 잡을 것 같은 분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지금 자세히는 나오진 않지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서로의 공방이 오가고 서로 도망가고 쓰러지고 하는 상황들이 이제 되면서 큰 수술을 하게 되고 네. 뭐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 천천히 얘기하는 중입니다. 네. 이미 네.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자제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보니까 이 영화 악인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마블리라든지 마요미는 전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악인전 안에서 마보스만 보일 것 같은데 이 강렬한 마보스 느껴집니까? 제가요? 예. 예. 네. 지금 마보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사실 웃음기가 전혀 없어서 좀 살벌하고 예, 좀 이렇게 막 조여들고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이런 상황들과 이야기들이라서 좀 세지만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마보스만의 매력으로 심장을 저격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김무열 씨가 맡은 역할 스틸 주시죠. 정태석 역시 강렬합니다. 자, 정태석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히. 예, 정태석은 저기 위에 나와 있듯이 조폭도 감당 못하는 강력반의 미친 개라 불리우는 형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강력반의 강한 형사, 강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도 강하고요. 성격도 강하고 무엇보다도 정의감이 강한 형사거든요. 이런 정의감이 강한 형사가 평소엔 치를 떠는 이 범죄자와 손을 잡고 그 강한 촉으로 쫓고 있던 연쇄살인범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쫓게 되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는 인물입니다. 네. 자, 이 강력반에서도 가장 강한 정태석.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김무열 씨를 강력반 미친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는 근육도 화가 나 있는 미친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형님. 네. 아니 왜냐면 여러분 이 작품 악인전을 위해서 김무열 씨가 한 달 만에 무려 15kg을 벌크업하셨대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아, 그게 가능합니까? 15kg을 찌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 근육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왔어요. 네. 깜짝 놀라셨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상대역으로 마동석 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그 이유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 저는 살이 많이 빠졌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동석 선배님도 그렇고 이 성규 씨도 그렇고 이 극 중의 캐릭터와 이 배우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뭐 흔히들 얘기하는 싱크로율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워낙에 높은 분들이셔서 예. 이 세 인물 간의 갈등 구도를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힘의 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얻고자 제가 생각하던 차에 특히 이제 이 장동수와의 어떤 그런 완력 다툼 같은 것들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얼핏 봐도 그래도 힘으로 아주 지지는 않겠다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무열 씨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정말. 예, 근데 그게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빼는 것도 어렵지만 찌는 건 너무 힘들죠. 자, 우리 김무열 씨의 그 모습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감히 마동석 씨를 공격한 분이 계십니다. 이 시대 최고의 용자죠. 어떤 분인지 김성규 씨의 스틸 주시죠. 아, 이거 아닙니다. 네, 이겁니다. 아, 야, 지금 눈이 한쪽 눈만 딱 나온다. 오, 저랑 지금 눈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워요. 네, 저 스틸이랑 어떤 역할입니까?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앞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K 연쇄살인마 역할이고요. K라는 역할은 어떤 이 제가 느꼈던 거는 좀 희미했어요. 역할 자체가 어떤 증거나 혹은 어떤 흔적이나 그리고 범행 대상을 고르는 어떤 규칙도 좀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제가 뭐 설마 장동수라는 어떤 조직 보스인지 알고 뭐 공격했다기보다는 정말 불규칙하게 아무나 아무 대상이나 어떤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서로 쫓고 쫓기는 이런 상황들을 좀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즐기는 그리고 제일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꼈던 K라는 역할은 좀 끝을 모르고 이렇게 폭주하는 그런 살인마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들어서 막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더 미스테리해진 그런 느낌. 그야말로 이름 K처럼. 좋습니다. 말을 잘 못한. 아니요,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되려 이 역할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더 자세히 여쭙기 전에 꼭 묻고 싶은 게 저희가 알던 그 범죄 도시랑 그리고 킹덤의 김성규 씨 맞죠? 예, 맞죠. 왜냐하면 비슷해요. 아니요.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보통 꼬질꼬질해서. 보시면 저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비슷합니다. 그렇게 예. 비슷하다고 저는. 근데 본인은 비슷하다 그러는데 결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번에 가장 강렬하지 않습니까, 김성규 씨? 사실 뭐 그 전에도 강렬했지만 이번에 진짜 강렬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김성규 씨에 대해서 이 함께하신 김무열 씨랑 마동석 씨가 엄청난 극찬을 하셨고 특히나 이 두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충무로를 대표할 만한 또 한 명의 연쇄 살인마가 나왔다. 맞습니까, 마동석 씨? 네, 글쎄 뭐 이렇게
연쇄살인범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항상 다른 작품하고 비교가 되거나 그쵸. 혹은 자기 자신이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거를 깨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감도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성규가 자유롭게 자기 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도 이제 새로운 그동안 봐왔던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영화 끝나고 나면 저 눈이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네. 김무열 씨도 지금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같은 생각이신 거죠? 예, 같은 생각입니다. 아, 성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비교가 불가한 그 본인만의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던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이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손끝을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손끝이요? 네, 손끝까지 정말 이 연쇄살인 막 K의 이 모습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놀랍고 대단한 배우입니다. 손끝에 네. 분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네. 손끝까지 연기한 디테일의 끝판왕 김성규 씨입니다. 자 지금 함께한 배우분들이 지금 극찬을 하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이 힘의 균형이 아주 균등하게 맞아간다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정말 악인죠. 누가 가장 악인인지 한 분을 꼽기가 힘들 정도로 세 분의 캐릭터가 모두 강렬한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쯤에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체적인 행사의 키워드 뭡니까? 목숨 건 놈놈놈들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셋 중에 과연 누가 가장 강렬한지 지독한 놈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그 첫 번째 라운드 바로 놈놈놈들의 펀치 대결입니다. 방금 전에 김성규 씨가 손끝으로도 연기를 했다 그랬죠. 이 손으로 나오는 이 힘, 이 파워가 온몸을 지배할 수 있죠. 과연 극 중에서 저는 네. 이게 뭐 경험이 많아서 경험이 많으시죠. 네, 다른 친구들 그렇죠. 예. 자 마동석 씨가 중부권 최대 조직의 보스입니다. 그리고 김무열 씨 강력반의 미친 개, 김성규 씨 무자비한 연쇄 살인마입니다. 과연 누가 가장 강렬한 힘을 가졌는지 한 분 한 분씩 손가락으로 그 힘을 아 자 지금 뭐 그 저기 마동석 씨 위태위태합니다. 이분들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성규 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규 씨 자 김성규 씨 아 이게 이동하는 거 보셨나요? 아 실망입니다. 621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주자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는 손가락보단 도구를 쓰시더라고요. 네, 621 네, 네. 처음이라 자 김무열 씨 자 김무열 씨 하시기 전에 우승자에게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 정말요? 네. 예. 자. 자. 셌어. 859. 859입니다. 근데 김성규 씨 아까 제가 보니까 잡아드리질 못해서 이게 튕겼잖아요. 한 번 더 하시겠어요? 마동석 씨 가기 전에.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859입니다. 김성규 씨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710입니다. 710. 이 예, 아까 걸로 하셔도 지금 걸로 하셔도 똑같은 결과예요. 자. 마동석 씨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또 기다려. 이거 뭐 테이블까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마동석 씨. 이렇게 낮죠? 중부 지역 최대 조직의 부스입니다. 자 마동석 씨. 자. 아 잠깐만요. 자, 자 잡습니다. 고기를 하시면 사진을 못 찍으니까 고기 예, 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치즈면 네 좋아요 지금 다 잡습니다 저희가 자 자 저랑 얼마 차이 안 났어요.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없었던 일로 다시 한번 자 조직의 보스입니다. 자 기계를 이렇게 살짝 돌릴까요? 아 반대쪽으로요? 아 저희가 근데 돌릴게요 끝나고 예 이렇게 하고 아 좋아요 아 자
되면 모두 공정해야 되니까 김모 씨 한 번 더 갑니다. 자, 여기서 우승자 나옵니다. 과연 861보다 더 나오게 될지. 이거죠? 예, 이렇게죠. 자, 김모 씨. 아유! 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자, 김모 씨. 자. 아,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가봐요. 네. 우리 자. 제가 승부욕이 좀 있어가지고. 자, 김무열 씨. 예. 이게 그렇게 사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자. 847. 마동석 씨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게 뭐라고 이렇게. 예, 중부지역 최대 보스 마동석 씨에게 선물 드립니다. 우승자에게는. 이응 이응 지읒 목걸이가 수여되는데요. 이응 이응 지읒 목걸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마동석 씨. 뭐죠? 악인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악인전이기도 하고요. 요즘 인정한다란 인정 목걸이입니다. 아, 예. 너의 힘 인정.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 의상에 진짜 잘 어울려요, 이 목걸이. 감사합니다. 인정. 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정말 이 심장이 쫄깃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김모 씨 괜찮으세요? 예, 지금 상실감이 큽니다.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네. 제가 너무 몰두했었던 것 같아서 후회도 좀 되고요. 일단 나중에 동영상으로 꼭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 자, 배우분들이 정말 반전 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쾌할 거라고 아마 상상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영화 속에서도 이러한 상상하지 못한 설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틸 주시죠. 두 분 정말 팽팽합니다. 장동수와 정태석. 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둘이 K를 잡기 위해서 의기투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마동석 씨? 네, 저 때는 아직은 이제 초반 장면인데 각자의 이제 일하는 방식들과 그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번에 소화하기 굉장히 힘든 은갈치 의상을 입었는데 예, 저 당시에는 실제로 저 분들이 저 옷을 많이 입었다고 예, 자료 조사 끝에 저희가 저거를 구해서 입었고요. 좀 캐릭터가 제가 가끔 어떤 영화들에서 액션 영화에서 제가 그냥 마동석 자체로 출연해서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걸 또 좋아하고 근데 여기에는 조금 그거랑 좀 결이 많이 다르고 예, 해서. 좀 새롭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김무열 씨 저쪽은 오히려 저쪽은 저는 조직이 보스고 좀 이렇게 센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깡패 같거든요. 김무열 씨. 네, 네. 그래서 그런 또 다른 비교적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K를 잡기 위해서 두 분이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건데 그런 설정 자체가 흥미로워서 마동석 씨가 이 영화를 선택했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그 사실은 이런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리고 이렇게 센 캐릭터들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들의 밸런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놓여 있어야 여러 가지 긴장감이나 배우들의 그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애초에 우리 같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해주신 우리 이원태 감독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그거를 굉장히 웰메이드로 만들어 놓고 책을 주셨어요. 구성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뭐 감독님 안지 굉장히 오래된 친한 형님이고. 또 그런 또 믿음이 있고 책도 너무 재밌었고 그 밸런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는
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막상 같이 시나리오 회의하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면서 네. 네, 그렇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그럼 이 연쇄살인마 K를 잡으면 김무열 씨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조직과 경찰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예, 그 입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저희 약속을 한 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먼저 잡는 사람 마음대로 하기. 하기. 예. 그래서 저의 그 형사 입장에서는 제가 무조건 먼저 잡아야 되는.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예, 예. 복수를 해야 되는 이 조직의 보스 같은 경우에서도 무조건 먼저 잡아야 되는 또 아주 한 배를 탔지만 불편한 동행을 이렇게 그쵸. 나아가는. 그 점 또한 무척이나 흥미로운데 예. 그렇다면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참 이 끌려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성규 씨 이 두 분의 타겟이 된 연쇄살인마 역할이거든요. K 촬영하면서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무서웠을 때 없었나요? 일단 저희 촬영할 때 스태프분들 그러니까 조명이랑 어떤 앵글 그러니까 제가 아직 영화에 어떤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찍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준비한 것보다 제 어떤 모습이 모니터 안에서 굉장히 무섭게 기본적으로 나와요. 어떤 신이든. 근데 오히려 저는 제 역할의 어떤 무서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선배님들을 자주 만나진 않지만 가끔 만나는데 네. 장동수 역할도 굉장히 집요함의 어떤 악랄함? 어떤 그런 무서움도 있었고 무예령 형님이 하신 정태석도 정말 약간 폭발하는 그런 그렇죠. 냉탕에서 온탕으로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같이 만나서 근데 그런 게 저도 저지만 이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구나. 예,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K도 강렬하지만 그 강렬한 두 사람이 K를 쫓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여올 것 같아요. 네. 예. 묘한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악인전을 기획하고 연출한 이원태 감독님도 자리에 함께 모셔서 그 뒷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인전 감독 이원태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자, 이 영화의 전체 틀을 다진 우리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전 어떻게 시작된 영화입니까? 시작은 그 선과 악이 대결하는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네. 악과 악이 대결하는 아주 좀 비일반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선악이라는 게 절대적인 가치는 머리에 있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윤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윤리와 비윤리의 그 기준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사람 사는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 오래 고민하고 시나리오를 썼죠. 그래서 이 악브라더스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영화에서는 너무나 진짜 잘 맞는 그리고 멋지게 해내셨지만 그냥 이렇게 세 분을 봤을 때는 악인전이 아니라 선인전이잖아요. 예, 진짜로 선인. 네, 정말 예.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을 예. 악인전으로 뭉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출연진들이 악인이라는 점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기획부터 아주 흥미로운 영화 악인전. 그만큼 현장도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유독 돈독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가 악인전의 현장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 지금부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소품 들어와 주시죠.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분들은 정말 강렬한 악인으로 악인전에 나오시지만 소품들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거 펀치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예, 가는 길이는 정해져 있는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분한테 이 펀치총을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악인전 하면 단연 액션신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촬영 중에 가장 잘 싸웠던 놈, 액션 연기에서 빛을 발했던 분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잠깐만요. 김무열 씨 지목해 주셨고 마동석 씨 지목해 주셨고 김성규 씨 누굽니까? 마동석 선배님. 마동석 씨고요. 마동석 씨고요. 예. 저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마동석 씨. 예. 자, 죄송합니다. 지금 대세가 지금 그런 분위기여서. 김무열 씨, 왜 예. 마동석 씨입니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실제로 봤을 때 이 액션이 정말 순간적으로 아름답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 주먹의 선이나 몸놀림이 정말 액션을 잘 하시는. 네, 진짜 그림 같아. 네, 평소에도 권투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이 놀라웠다. 예. 감독님 피셜에 의하면 마동석 씨가 NG 없이 고난도 컷들을 다 소화하셨다고요. 맞습니까, 감독님? 예. 그러니까 지금 무열 씨 말대로 우리 동석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복싱을 해가지고 기본 자세가 되게 멋있고요. 이제 그걸 떠나서 액션이 이제 합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수십 명과 싸우는 이런 액션 같은 경우에는 합과 동선이 엄청난데 정말 이렇게 보고 딱 그대로 해내고 그게 되게 진짜 놀라울 정도였고요. 이제 제가 또 한 명만 찍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무열 씨가 같이 이렇게 액션을 하잖아요. 네. 무열 씨도 마찬가지로 그 NG를 안 내고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실제로 마동석 씨랑 김무열 씨랑 함께한 액션 씬에서 가죽 점퍼가 다 찢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서웠어요. 예. 가죽 자켓이 다 찢어졌대요. 김무열이 의상 중에. 가죽 잠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의상이 유독 한 벌밖에 없었어요. 네. 엑스트라 옷이 없었는데 그 옷을 입고 저랑 이제 싸우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옷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넘기는 장면에서 이 손 모양으로 가죽이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뜯긴 거네요. 여기가 이만큼이 없더라고요. 가죽이. 그래서 그 손 모양을 다시 기워서 입고 다시 그걸 촬영을 했어요. 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곤란해하고 제 의상팀한테 미안해. 여러분 가죽을 뜯는 남자. 어쨌든 근데 그 무열 잘 모르시겠지만 김무열 배우가 예전에 카포에라라고 혹시 아시는지 카포에라라는 무술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카포에라. 네, 그래서 몸을 잘 써요. 잘 쓰죠. 네, 액션. 네. 액션 너무 잘해줘서 사실 그리고 성규 같은 경우 성규가 저랑 둘이 몇 번의 합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스포일러지만 어쨌든 좀 많이 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넘어지고 근데 몸이 되게 날렵해요. 가볍고 예전에 저는 범죄도시 때 이미 이 친구가 액션을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같이 하면서 정말 안 다치고 잘 예, 끝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션이 액션을 알아보는 법이죠. 예. 그래서, 액션은 그야말로 합이라서.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마동석 씨를 찍긴 했지만 네. 이 두 배우분들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로 잘해서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봤습니다. 갑자기요? 예. 네. 갑자기. 별명을? 어젯밤에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별명을 지으셨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죠. 액신, 액달, 액동. 자, 액신. 액션의 신. 진? 액달, 액션, 액션의 달인, 액션 신동, 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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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동이 반갑습니다. 예, 액션 꿈나무, 예, 액동, 액션 꿈나무, 액션 신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액션 트리오를 보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이라면 촬영 전에 캐릭터를 위해서 정말 준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세 분은 정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켜본 바로는 정말 이 사람이 준비 진짜 많이 했다.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본인 지목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모르겠네. 마동석 씨 누굽니까? 김성규 씨입니까? 요 둘인데요. 아, 요 둘인데요. 자, 네, 조금씩 왔다 갔다 할게요. 둘입니까? 아, 요 둘입니까? 네. 자, 둘도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 모두가 지금 지목을 당한 건데 두 표 두 표.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뭐 외형적인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손동작, 걷는 모습, 뭐 말하는 톤 그런 것들까지 다 고민을 엄청 많이 해온 뭐 사실 저도 이번에는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긴 했는데 이 두 분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많이 해와서 서로 그러면서 상의를 하면서 감독님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씩 어떨 때 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더 좋은 업그레이드가 것들? 되는 네. 네. 그런 장면들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모열 씨가 15kg를 찌울 때 김성규 씨는 또 엄청나게 감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네. 저는 살을 뺐는데 근데 뭐 감독님께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좀 소위 말해서 약간 잔 근육이 있는 말랐지만 단단한 그런 모습을 네, 원하셨고 그리고 아까 뭐, 이소룡 아 그렇죠 예, 이소룡 네 머리도 지금 굉장히 긴데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 마동석 선배님 그리고 김무열 선배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악인으로서 같이 싸워야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체급이 그렇게 뭐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을 키워도 그래서 오히려 어떤 외형적인 거에서는 좀 더 다른 힘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캐릭터적으로도 마르고 좀 피폐한 상태를 좀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저도 빼봐서 안 돼 어렵죠. 김성규 씨 그리고 연쇄살인마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많이 보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이라기보다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시간이 많이 주어졌었고 네 준비를 했었고 감독님께서도 좀 그런 추천을 해주신 어떤 미국 드라마 연쇄살인마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여주시기도 했고 작품 안에서 워낙에 어떤 이 인물 K라는 인물이 어떤 과정을 일상적인 과정을 보여준다기보다 어떤 과정을 겪어온 상태 완성된 상태로 나타나서 어떤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고 쫓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떤 상태를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불안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봤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김모열 씨는 실제 경찰관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예. 네. 그랬습니다 네. 거기 디테일을 좀 알고 싶어서 아, 네네네 예. 예. 뭐랄까 그 하시는 일의 뭐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 사건이나 이 어떤 범죄를 대하는 태도나 그분들의 심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여쭤보고 도움을 얻었고요 가장 많이 제가 이렇게 만나뵈면서 느꼈던 거는 이 어떤 것을 쫓을 때 그분들의 집요함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나 범인을 쫓을 때에는 잘 때도 그 꿈을 꾸고 예,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누구든 다 그 사람처럼 보이고 그 정도로 거의 병적으로 그렇게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 그 인물 정태석이랑 가장 맞아요. 제가 예,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착안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왜 이렇게 똑같이 표를 받았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촬영 전 이 배우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 정말 기대됐다. 내가 이 영화를 선택한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 하나, 둘, 셋! 자, 오 지금 한 표, 두 표. 오 김무열 씨가 두 표를 받았습니다. 마동석 씨? 네, 저는 처음에 이 감독님하고 얘기하다가 김무열 배우 얘기 들었을 때 전 너무 좋았었어요, 사실. 이게 저는 항상 이상한 게 배우들 제가 이제 어떤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전에는 접촉이나 지나가다가 잘 보지 못했던 배우가 어떻게 하다 지나가다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서로 그리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네. 그럼 꼭 그 다음 영화 이상하게 같이 하게 돼요. 오. 근데 그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전혀 악인전에 대해서 우리 모르고 있을 때 우열이를 식당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서로 인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언젠가 같이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다음 작품이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예. 이제 뭐 많은 배우분들이 마동석 씨의 이제 노선을 알고 이제 마주치려고 하겠어요. 예, 식당. 노선.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감독님께서는요, 김성규 씨를 남주기 전에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었던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스페인에 여행 간 김성규 씨를 3주 만에 한국으로 불러들이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악인전 캐스팅과 전혀 상관없이 훨씬 전에 우연히 이제 사람들 많은 이런 모임에서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신인 배우였으니까. 네. 근데 얼굴을 보고 특히 눈을 보고 제가 한눈에 좀 반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사악해 보이는데 착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섬세해 보이는데 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연극을 계속 하고 있던 워낙 유명하시죠. 예, 이제 연극 배우라는 말도 들었고 그때 제가 야, 이 사람은 남이 가져가기 전에 채가기 전에 내가 진짜 한번 같이 작품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말도 아마 제가 그때 했을 거예요. 꼭 한번 하자고 그때. 예, 맞아요. 예, 그때 처음 뵀을 때. 예. 예, 그 처음 만난 날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악인전 캐스팅 할 때는 고민을 엄청 하다가 네? 캐스팅이 사실 쉬운 건 아니니까 자꾸 이제 김성규 씨 떠오르죠. 나서 그래서 딱 연락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스페인 여행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이제 몇 년 만에 여행을 오랜만에 시간을 얻어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바로 대본을 보내서 그날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김성규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거 뭐지 이러고 이제 저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 처음 그 미팅한 자리에서 확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규야 이거 진짜 미안한데 너무 오랜만에 네가 준비했던 여행인 거 아는데 혹시 중간에 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기약 없이 그냥 갔죠. 그리고 한 두 달 가까이 계획 잡아서 갔었는데 3주 만에 제가 불러서 들어왔습니다. 원래 두 달 계획으로 원래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킹덤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전날 오디션을 보고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연락이 와서 원래 뭔가를 이렇게 좀 털어내고 싶은 왜냐면 제가 너무 갑자기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갔는데 연락을 받고 뭔가 또 부담을 안고 제가 다시 돌아 편하게 쉬려고 두 달을 가지고 갔는데 연쇄살인마 몇 칼을 쭉쭉쭉 쳐가지고 3주 동안 계속 연쇄살인마 다큐멘터리 보고 혼자 괴로워하고 거기서 대본을 제가 메일로 받았는데 와가지고 얼굴이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맞아요. 부담을 안고 돌아왔는데 너무 감사했죠. 정말 편하지 않았겠네요. 여행은 다음에 꼭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악인전의 촬영 현장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서로 믿고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분들이 직접 고안해낸 아이디어들이 많았다는 얘긴데요. 촬영 당시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냈던 분은 이분이다. 하나, 둘, 셋. 아, 모두가 마동석 씨에게. 마동석 씨 본인 지목해도 됩니다. 예. 아니요,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감독님 제일 많이 내셨죠. 그렇죠. 네, 사실은 감독님이 제일 많이 내셨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감독님이랑 초반에 이제 시나리오 같이 이제 얘기할 때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현장에서도 조금씩 이런 부분이 더 재밌겠다, 더 살벌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계속 그냥 의논하는 거죠. 네. 정말 악인다운 동수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감독님? 네. 그리고 뭐 이제 더 캐릭터를 잡아주려면 어디서 다른 영화나 다른 소설이나 이런 데서 못 본 뭔가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동석 씨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요. 또 현장에서 촬영하면서도 또 계속 아이디어 내주시고 순발력이 사실 진짜 좋은 배우라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배우분들이 모두 본인의 캐릭터의 애정을 가지고 만든 영화 악인전. 아마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도 영화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오늘 기자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악인전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예, 주망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센 이소담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마동석 씨랑 김무열 씨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동석 씨는 이번에 그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확장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식으로 확장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김무열 씨는 15kg를 감량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감량을 하셨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자, MCU. 네, 네. MCU.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일단 저 하는 영화의 행보에 저는 그냥 두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다른 장르의 다른 결의 영화들과 그냥 제가 마동석이 하는 액션 영화들을 좀 예, 많이 구축을 하고 많이 해보고 싶고 네, 제가 굉장히 미흡하지만 되게 유명했던 액션 배우들처럼 그런 장르들도 좀 예전에 우리 실베스테 스텔론 아저씨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액션 장르도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번 영화는 액션 영화 장르에 속해 있지만 캐릭터의 결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전형적인 제가 저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극대화된 무엇이 있어서 영화 만약에 나중에 보시면 좀 이번에 조금 결이 다르구나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동석 씨만의 네. 액션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무열 씨, 진짜 이 증량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15kg 어떻게 증량을 하셨는지? 이게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이 증량도 먹는 게 중요해서요. 원래 제가 하루에 한 두 끼에서 많이 먹으면 세 끼 이제 이렇게 먹는데 네? 이 촬영을 위해서는 여섯 끼를 먹고 뭐 많이 먹을 땐 여덟 끼를 먹었고요. 하루에 운동을 열심히 예, 무게를 늘려가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고 현장에서도 이제 저희 마 선배님께 이 운동에 대한 자문을 여쭙기도 하고 또 이런 또 고중량 운동을 반복을 하다 보면 부상이 좀 따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근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선배님께서 또 전문가세요. 예, 워낙 이제 경험이 다양하시니까 그래서 병원 소개까지 받아. 병원 소개까지? 예.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아픈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도 꼭 마동석 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예, 정형외과부터 예, 척추, 무릎 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비인후과를 꼭 가시기 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감량을 좀 많이 해봤다가 증량을 한 캐릭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특히 이 그냥 단순히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살과 같이 근육, 그러니까 몸집을 좀 키우는 과정이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정말. 예. 그렇죠. 왜냐면 그냥 먹으면 살은 찌지만 이게 근육으로 늘리려면 역배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를 좀 넓히고 특히 아까 처음에 이제 초반에 멘트 하셨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승모근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제가 목이 좀 얇은 편이었어 가지고 승모근은 올라가는데 네. 목을 좀 두껍게 해서 이 샷을 받았을 때도 예, 그 강력한 모습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싶어서 목도 두껍게 만드느라고 승모근을 운동. 네, 촬영이 진행되면 돼서 뒤로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승모근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네. 대단합니다 정말.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제가 네. 잠깐 겪었던 일화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 네 감독님. 촬영할 때 이제 무열 씨하고 같은 숙소를 썼었는데 네? 지방에서. 그 한 새벽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좀 생각 정리하려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 숙소 로비에서 매니저를 만났어요. 무열이 네. 무열 씨 매니저를. 이 시간에 어디가? 이랬더니 무열이 형 드실 거 사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섯 끼 여덟 끼를 먹어야 되니까 예, 그 시간에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랬더니 항상 차 숙소 이 필요한 먹을 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 그날 좀 떨어졌나 봐요. 새벽 2시에 어디서 뭘 사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무열 씨 먹을 걸 사러 가는 걸 제가 보고 솔직히 진짜 되게 미안했어요. 자야 되는데 먹고 있으니까. 체중 불리면서 운동할 때는 그게 고역이에요. 먹는 게. 먹는 게 네. 맞아요. 이 한 역할을 위해서 이 한 작품의 한 역할을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피땀 훈련을 한 배우분들 대단합니다. 정말. 자 중앙 오른쪽이었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맥스로비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그 세 분 배우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작기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고난도의 격렬한 액션이 많아서 장르에 충실한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배우께서 서로의 맛으로 액션 씬을 촬영을 하셨을 때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의 호흡이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액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액션 비하인드. 네, 일단은 네. 저는 무열이하고 성규랑 따로따로 이제 액션을 할 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몸을 잘 써서 저도 이제 저는 항상 무술 감독하고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서 한 다음에 제가 배우들이 조금 편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진짜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미리 합을 짜놓은 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술 감독이 현장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바꾼 합을 바로바로 리액션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뻣뻣하면 그러니까 약간 춤을 추듯이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부상이 오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예, 실제로 이제 자기 감정에 따라 너무 움직여서 안 쳐야 되는데 실제로 맞게 되거나 그럼 뭐 기절하는 경우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전혀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들이 전혀 다치지 않게 하려면 그런 걸 잘 맞춰야 되는데 일단 이 두 배우는 몸을 너무 잘 써서 사실은 오래 찍진 않았어요. 저희들 액션은 짧게 끝났어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되게 큰 액션 씬이 몇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배우, 저기 스턴트 배우들하고 또 뭐 이렇게 액션이 큰 장면들이 많아서 뭐 깨지고 던지고 부서지고 와이어 달고 날리고 막 정말 뭐 2, 3일을. 총 막나네요, 예, 정말. 예.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화 보시면 아마 시원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고 통쾌한. 김무현 씨 뭐 생각나시는 액션 씬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액션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어려움을 느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감상은 되게 즐거웠어요. 예. 운동하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처럼 또 형님이 이 주먹의 선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찍었었고 오히려 저는 성규한테 되게 미안했던 게 제가 이제 성규랑 둘의 액션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액션 장면이라기보단 제가 이 캐릭터상 약간 감정적으로 이 K를 이제 대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온 거죠. 화가 많이 나. 그래서 CT를 찍어보겠다고 저한테 그때 아, 아니 근데 그 저는 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선배님 동석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정말 편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정말 편안하게. 먼저 합을 정리해주시고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맡았던 역할의 어떤 액션은 화려한 액션이라기보다 되게 거칠게 또 다루고 다루기도 하고 본능적이고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무섭다라고 현장에서 무섭다라고 느낀 게 무열이 형님의 어떤 그 정태석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아까 정말 제가 봐도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무서우면서도 되게 희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심하게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워낙 거칠게 다루니까 살짝 어디 뭐 부딪히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묘하게 사람으로서는 무섭지만 되게 희열이 있었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혹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 역할의 사람이 실제 사람이라면 무서울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상대 배역으로서 희열이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네네네 그쵸? 맞아요. 아주 예, 신선한 자극을 정말 줘서. 맞나요? 맞아요. 네. 그거 말고 또 저희 형이 저를 한 번에 이렇게 멱살 잡고 그러니까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정말 한 번에 오케이 났던. 자 네. 그야말로 감독님이 왜 어젯밤에 액션의 달인, 액션의 신, 액션의 신동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예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네. 저 김성규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성규 씨 그 범죄 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하셔서 올해 초에 또 드라마 킹덤 공개 이후에도 호평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악인전 통해서 이번에 주연 처음으로 또 활약도 하시게 됐는데 좀 본인을 향한 관심과 기대가 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그 최근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연기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오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뭐 대단한 제 삶에서 변화가 있다기보다 근데 다만 정말 제가 아까도 악인전 촬영할 때도 희열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마동석이라는 배우와 김무열이라는 배우 제가 이전에 관객으로서 봤던 그 배우들이 저를 잡으려고 아 저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묘한 희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뭐 범죄도시부터 킹덤 그리고 이렇게 악인전 감사하고 너무 네. 운이 좋죠. 너무 감사하고 되게 강력한 보일 수밖에 없는 역할들을 주셔서 그 반응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처음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처음 새로운 얼굴이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악인전부터 시작해서 좀 보여드리고 배우로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가야 되는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서 네. 악인전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요새는. 네. 워낙에 또 무대에서 워낙에 잘 다져진 배우시기 때문에 악인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작 보고회가 이제 끝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와주신 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동석 씨부터. 네, 저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가족들이 보는 영화도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세고 스릴감 있고 통쾌하고 시원한 액션 영화 예, 한 편씩 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매 작품마다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특히 또 제가 거의 목숨 걸고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네. 네,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무열 씨. 예. 가족의 5월, 어린이의 5월이 아닌 우리들의 5월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인의 5월을 위한 단아나의 범죄 액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홍보 멘트였고요. 저 개인적인 이 영화의 감상은 악과 악의 대결 속에서 결국 누가 정말 나쁜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반대로 과연 선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저희 영화가 좋았던 점이 전 그거였거든요. 그런 어떤 무거운 교훈이나 깊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긴박하고 각자 치열한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쫓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까지 닿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전 참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즐기시고 또 그 후에도 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씨. 네,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일단은 설정이든 어떤 그리고 장르적으로 줄 수 있는 재미라든지 정말 속도감 있게 정말 폭주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거를 떠나서라도 이 영화라는 장르, 범죄 액션이라는 장르의 재미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어떤 네, 재미와 또 다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영화일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저 악인전은 그 범죄 액션이라는 장르 영화의 그 영화적 재미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또 가끔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선악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그 이런 주제 의식, 그 묵직한 좀 주제 의식, 그 장르적 재미와 주제 의식을 함께 가진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이제 좋은 배우분들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마 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많은 그 관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